안녕하십니까, 쇼리입니다. 자, 오늘은 클러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요게 예, 클러치입니다. 다른 말로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자, 요게 브레이크입니다. 다른 말로 제동 장치. 자, 오른쪽 거는 엑셀, 다른 말로 가속 장치입니다. 자, 브레이크나 엑셀은 한 가지 기능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속도를 줄이고 멈추는 장치죠, 그죠? 엑셀은 속력을 올려주는 장치예요. 하지만 클러치는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력 전달 장치니까 동력을 연결하거나 끊어주는 장치예요. 동력을 연결하거나 끊어주는 장치.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요, 이 변속기 보이시죠? 예, 이게 기어입니다. 이 기어를 넣을 수 있도록 예, 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기어 변속 장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클러치를 밟고 변속기를 옮기면 이제 변속기가 들어가는데요. 자, 클러치를 꽉 밟은 상태에서요. 변속기를 자, 수평과 수직으로, 수평과 수직으로 하면 기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옆으로 꺾어서 밀면 1단, 왼쪽을 힘을 주고 그대로 당기면 2단, 다시 살짝 빼서 중립 상태에서 밀면 3단, 그대로 당기면 4단, 이런 식으로 변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요, 시동을 걸거나 시동을 꺼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장치예요. 예, 그래서 멈출 때는 항상 브레이크로는 속도만 줄이시고 마지막 멈출 때는 클러치를 꽉 밟고 브레이크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또 시동을 걸 때는 클러치를 꽉 밟고 시동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능 중에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 기능은요, 미세한 속도 조절 장치예요. 변속기를 1단에 넣고 클러치를 다 들면 속도가 8km가 나오는데요. 이 클러치를 내가 약간만 들면 예, 동력이 약간 전달된 상태예요. 요걸 우리가 반클러치라고 하는데요. 반클러치는 클러치를 반만 떼는 게 반클러치가 아니라요. 내가 동력을 20만 전달하고 80%는 동력을 연결 안 시켜줘도 그게 반클러치입니다. 내가 동력을 30만 연결해주고 예, 동력을 70% 끊어놓는 상태도 반클러치입니다. 그래서 클러치라는 개념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물레방아를 생각해 볼게요. 물레방아에서 동력, 물을 물레방아로 연결시킬 때 긴 관을 만들어서 만약에 동력을 연결시킨다고 생각해 볼게요. 관의 길이가 짧을수록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 거고요. 관의 길이가 클수록 물레방아는 빠르게 돌 겁니다. 말 그대로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관의 길이라 생각하시고요. 내가 관을 짧게만 이렇게 연결해주면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갑니다. 엔진의 구동이 조금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속도 조절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상태로 주차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클러치는 확 떼는 게 아니라요. 출발할 때는 항상 여유 있게 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클러치의 기능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동력을 연결하거나 끊어주는 장치. 아셨죠? 두 번째는 기어를 변속해주는 장치. 세 번째는 미세한 속도 조절을 하는 장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동을 걸거나 꺼짐을 방지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요, 클러치를 밟고 뗄 때 자, 앞꿈치를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말려 올라가죠. 나중에 이게 안 밟힙니다. 발이 항상 발을 뗄 때는 뒤꿈치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듯이 살짝 힘을 빼가지고요, 너무 들지는 마시고요, 살짝 미끄러지듯이 밟아주시면 아무리 많이 밟아도 예, 발 앞꿈치는 클러치 위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뒤꿈치가 미끄러지듯이. 그래서 바닥을 보시면 여기가 많이 미끄러진 자국들이 보이죠? 그래서 다시 꽉 밟고 뒤꿈치 미끄러지듯이. 꽉 밟고 뒤꿈치 미끄러지듯이. 그럼 내가 반클러치 하고 싶을 때는 살짝 떼서 뒤꿈치를 바닥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버텨주는 겁니다.
다시 덧대고 싶으면 뒤꿈치에 힘을 빼서 살짝 다시 고정,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클러치를 더 이상 밟을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왼쪽에 발판에 얹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밟고 미끄러지듯이, 밟고 미끄러지듯이, 밟고 미끄러지듯이. 자, 요게 반클러치입니다. 이게 다 들리는 거고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클러치의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클러치의 기능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클러치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동력을, 우리가 엔진 구동축을 물레방아로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물레방아입니다. 자, 이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죠? 예,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력입니다, 동력. 예, 말 그대로 힘력자. 그러니까 물레방아 돌리려면 동력이 뭡니까? 물이죠, 그죠? 자, 한 컵에 물이 있습니다. 자, 이 물이 1리터가 있다 쳐볼게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리터로 이 물레방아를 돌릴 때 원활한 공급을 하면은, 자, 이렇게 긴 관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클러치 모양이랑 비슷하나요? 예. 자, 이 클러치를 이제 다 뗀 상태, 뗀 상태예요. 예, 뗀 상태. 뭐 14cm, 뭐 15cm 나옵니다. 여기다 물을 쭉 붓습니다. 그러면 떨어지겠죠, 물이. 그러면 물레방아가 돕니다. 자, 그래서 이 1리터의 물로 이제 물을 공급했을 때 10바퀴를 돌릴 수 있다고 쳐봅시다. 10바퀴. 그게 뭐 10km로 치든지. 자, 근데 내가 물레방아 관을 잘라버렸어요. 요만큼. 그러면 물의 속도가 요 정도 속도밖에 안 나죠. 뭐 2cm라고 칩시다. 2cm 속도로 물이 공급이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 흔히 얘기했을 때 낙차라 그러죠. 낙차. 자, 폭포 같은 거 보세요. 짧은 폭포와 긴 폭포가 있어요. 어떤 힘이 더 센가요? 긴 폭포가 힘이 세죠, 그죠? 마찬가지 이 짧은 폭포는 힘이 없어요. 손으로 대도 괜찮지만 낙차가 크면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 클러치가 다 들렸을 때 10kg의 힘이, 동력이 전달돼서 10kg 속도가 나온다라면 내가 클러치를 요만큼만 떼면 2kg가 나오는 거예요. 요 긴, 요 기, 요 관, 관 역할을 하는 게 클러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직각 주차하다 보면, 제가 교육생들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잘 보면은 주차하다 보면 차가 컨트롤이 안 되죠. 말을 타죠, 말. 예. 그 말을 타는 이유가 이 클러치 조작과 이 브레이크 조작을 잘못하셔서 그래요. 자, 흔히 생각할 때 자동차, 우리 트럭은 전륜 구동이 아니라 후륜 구동이에요. 지금 방금 동력 연결하면 뒤축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움직이죠? 바퀴가 움직이죠. 근데 클러치는 다 들어서 이 물레방아를 동작시키는데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를 누르고 있으면 여기는 동력이 구동되니까 바퀴가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바퀴가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앞바퀴는 누르고 있죠. 차가 못 가요. 그게 말 타는 거예요. 이럴 때는 클러치를 내가 요만큼만 유지를 해주고, 그러면 이거는 동력이 20% 또는 뭐 30% 전달된 상태죠. 그죠? 그리고 70% 또는 80%로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힘이,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힘이 더 큰 게 아니라, 물레방아를 돌리는 힘보다 멈춘 힘이 더 커요. 그죠? 예, 10kg가 됐을 때는 물레방아의 힘이 더 크니까, 2kg의 힘밖에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내가 적절하게 써도 말을 안 타요. 근데 클러치를 다 들어놓고, 동력은 다 전달시켜놓고, 브레이크로 누르려고 하니까, 말을 타는 거예요. 예. 뒷바퀴는 돌아가고. 그래서 아, 이럴 때는 내가 한 30%의 동력만 전달하고 70%는 끊어놓고 브레이크를 살짝 브레이크 압력이 이 정도 된다면 이걸 다 밟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요 정도만 살짝 써주면
차 컨트롤이 쉬워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30% 동력 줬으니까 3km잖아요. 요걸 이제 추가로 써주면, 이 브레이크를 살짝 써주면 2km, 1km. 그죠? 그럼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싶으면 한 40%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넣어주면 컨트롤이 힘들어지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하면은 시동도 안 꺼지고. 그럼 이제 그런 거 물어보자. 언덕에서. 경사로에서는 그럼 클러치를 어느 정도 동력을 주면 제일 좋을까요? 또 언덕에서는 한 50%나 40% 주시면 돼요. 40% 주자마자 뭘 떼야 되죠? 바로 브레이크를 떼야죠. 그럼 차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차, 나머지 50%를 주면 돼요. 그럼 100%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구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클러치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예. 오토는 말 그대로 클러치 기능이 브레이크에 들어가, 엑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떼도 시동도 안 꺼지고 자연스럽게 클러치가 낮아서 들어가서 이 축을 구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매틱이 차가 더 비싼 거예요. 예. 수동은 싼 거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아반떼라 해도 가격이 한 2-300만 원 차이 나죠. 그리고 가끔 수동을 모시는 분들이 트럭을 몰면 우리가 이렇게 출발이 되게 느리죠, 그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토는 빠르고 수동은 느리다. 아닙니다. 수동이 훨씬 빨라요. 제가 이제 교육하다 교육생분들한테 물어봐요. 자, 저 오토 승용차 빠를 거예요. 지금 이제 봉고3, 요즘 새로 나온 봉고3 너무 좋더라고, 차가 힘이. 봉고3 내가 출발을 했을 때 출발이 누가 더 빠를까요? 내가 물어보면 교육생분들 거의 다 오토가 빠르죠, 당연히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토가 빠른지 이 수동 트럭이 빠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1교시 때, 예, 1교시, 6교시 수업 중에서 1교시에 잠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만 한 5분만 딱 몹니다. 예, 클러치를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딱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이게 수동의 매력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순간 치고 나가는 힘이 커요. 특히 2단 출발할 때 엑셀에서 RPM 1500 정도 주고 클러치 들어버리면 팍 나갑니다. 그냥 치고. 예, 그래서 훨씬 빠르다는 거. 예.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요, 어려워하는 또 가속 구간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지, 뭐 앞에 제가 일종 보통 풀 영상 보여드렸죠. 그 교육생이 저한테 교육받고 4시간 만에 이제 100점을 합격했는데, 1, 2교시 때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가르쳤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가르치니까 그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쉽네요 하더라고요. 중국 분이셨는데. 그래서 한 번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고 시뮬레이터실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쇼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